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낮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충북 지역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9에서 16도를 보이며 쌀쌀합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0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며 내륙을 중심으로 밤낮 일교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낮까지 5mm 미만, 그리고 경북 동해안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고요. 더 자세한 날씨는 웨더뉴스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